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전 시장 통닭을 먹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먹어볼까요? 반지. 손 깨끗이 닦았어요. 아, 사실 10만이 드디어 되었습니다. 10만이 기념으로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에 시장 통닭을 다시 한번 그때 똑같은 옷으로 입고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다리 먼저. 완전 날씬한 닭인데요? 왜 이렇게 날씬한 닭을 잡았지? 완전 스키니 다리 아니에요? 이런 닭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10만. 이제 유튜브를 한지 거의 2년이 다돼 가는데, 2년 만에 10만이 되었습니다. 처음에 진짜 취미로 시작해서, 지금도 취미로 하고 있지만, 그때 회사에서 그 급여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취미니까, 뭔가 이렇게,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막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, 그막 치킨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 식비 4일치를 안 쓰고 모아서 막한 마리 시켜서 먹고 영상 올리고 막 그랬던 게 엊그제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참.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나? 모아서 빡! 사실 뭐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
근데 진짜 유튜브를 취미로 했고 취미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걸 만약에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해서 했으면 아마 중간에 그만뒀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이 유튜브 하면서 아 이게 나한테 너무 사치는 아닌가? 이런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게 차라리 내가 이거를 막 새벽에 일어나서 또 밤늦게까지 막 편집하고 뭐 찍고 이럴 시간에 아, 차라리 대리운전 같은 걸 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더 빨리 저축을 해서 더 돈을 빨리 모아서 더 이렇게 재정적인 안정을 더 이렇게 추구하는 게 가장으로서 맞는 게 아닐까 막 이런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지금까지 주변 친구들도 야, 너 애아빠인데 너 그런 거 보다는 좀 더 그런 걸 해야 가장의 그런 걸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니? 그랬었는데 근데 단순히 돈을 물론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었겠지만 유튜브를 함으로써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제 인생에 큰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다는 거. 그러니까 사실 그 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영상 찍고 뭐 편집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건 진짜 그냥 저한테는 놀이였어요. 뭐 이걸로 나중에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일을 나중에 직업으로 선택해서 해야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. 아예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영상 편집을 맨날 하고 영상 촬영을 맨날 하면서 아 진짜 재밌다 아 이걸로도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직업이 바뀌었습니다.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물론 한 번에 뿅 하고 바꾼 건 아니고요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조그만 교육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아예 이제 영상회사에서 영상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중간급으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. 능력 있는 남자 아니야? 감사합니다. 치킨. 아, 근데 이런 걸 제 입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네요. 원래 그 10만 명이 되면 이 10만 명 기념 영상을 좀 빨리 올려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시즌이거든요. 일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
바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뤄진 점 사과드리겠습니다. 사과의 의미로 닭다리 하나? 이건 뭐 마치 장착을 시켜놨다가 떼는 것처럼 딱 떨어지네요. 일부러 칼질을 이렇게 해놓으셨나 봐요, 가위질을. 그래서 그 유튜브를 해서 가장 이제 제 인생의 큰 의의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, 맛을 그 음미하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준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몸이 통통하고 막 이래서 제가 먹는 거 엄청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먹는 걸,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뭐 맛을 음미하고 막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왔기보다는 그냥 배를 채우면서 살아왔어요. 저는 약간 어려서부터 먹는데 돈 쓰는 게 진짜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먹는 걸살 바에는 그 돈으로 차라리 전자제품이나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뭐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이런 적도 없었고, 먹는데 돈 많이 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. 그냥 치킨이다 이러면 가장 싼 치킨, 그냥 치킨이면 됐고, 탕수육이다 그러면 맛있는 탕수육이 아니라 그냥 탕수육처럼 생긴 그런 거면 됐어요. 그거를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좋아했어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리얼 사운드를 하면서 그 음식에 대한 맛을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요즘 하고 있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왜안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저의 지나왔던 과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. 평소에 맛을 이렇게 음미하고 그막 느끼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막 그런 맛을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전혀 지금까지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이걸 섬세하게 전달해드리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. 그래서, 리얼 사운드를 하면서 이제는 좀더 맛을 음미하고 맛보는 즐거움,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경험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기 양념이 진짜 특이하네요. 약간
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념치킨의 맛이 아니라 좀 케첩에 가까운 양념 소스 맛이에요. 신기한데요? 아,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 하나가 유튜브 한달 수익이 얼마나 되시나요?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10만 명 기념으로 공개를 하자면 일단 이번 연도 제가 이번 연도부터 한한 달에 한 20만 원요 정도씩 벌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한 올해 2017년도 한 7월 달까지 수익이 한 달에, 7월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벌었어요.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한 40에서 50요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. 유튜브로. 근데 사실 이게 버는 게 아니거나 좀 마이너스인데요. 음식값이 들어가잖아요. 그리고 영상 하나 찍어서 찍고 편집하고 하는 최소 10시간 정도 들거든요. 그러면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치킨값 2만 원에다가 제 인건비를 최저시급으로 만약에 쳐서 한다고 하면 10만 원인 거예요. 한편 만드는데. 그러면 손해죠. 제가 아까 막 아, 대리운전을 차라리 했어야 되나?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막 이런 것 때문이었어. 아,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좀더 보탬이 될 텐데. 막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, 그렇게 광고를, 많이 안 봐주셔서?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? 안 봐주시는 편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? 맞는 표현인가 모르겠네.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보통 뭐 유튜브는 뭐 조회수 1당 1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나오고 조회수 2에서 3당 1원 정도 평균으로 되면 잘안 나오는 영상들은 막 조회수 한 4, 5막 이렇게 해야 1원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저번에 뭐였더라? 어떤 치킨도 조회수가 한 4, 5만 정도 됐는데, 수익, 딱 보니까 7천 원 수익이더라고요. 치킨 값도 안 나오는.
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는 광고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즐기지 않으면 진짜 이거를 취미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절대 지금까지 할수 없었을 거예요. 또 중간에 장비들도 샀잖아요. 아직 장비들 사는데 쓴 돈이 아 적자네 그러고 보니까. 이거 어떡하지?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장비 샀지. 매달 치킨값 뭐 이런 걸로 나가는 돈 하면 그래서 사실 제가 제그 리얼 사운드 영상을 보면 보쌈 이런 게 없어요. 비싸거든. 막 3만 얼마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치킨 두 마리를 먹는 게 낫지 약간 이런. 그래서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이번에 그돈 스파이크에 돈 스테이크 먹었잖아요. 그것도 원래는 더 크게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아마 제가 솔로였으면 아마 진짜 돈 스테이크처럼 막 채끝살 막 5, 6kg 사다가 했을 수도 있어요. 아, 까짓 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월급 빡! 막 이렇게 했을 텐데. 아, 이게 취미니까. 근데 또 가장이잖아요. 그래서 아니, 저거를 이렇게 해서 막살 돈이면 여운이, 그러니까 애기. 겨울옷을 뭐뭘더 사줄 수 있고 안에 추운데 이제 겨울 외투 뭐 이런 거 아니면 스웨터 뭐 이런 거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봐도 그돈 스테이크의 그 크기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작은 스테이크였지만 사실, 그큰 크기보다는 직접 잡고 뜯는 그게 좀더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. 사실,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더 크게 하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마트에 가서, 이거 좀 크게 좀 썰어주세요 하니까, 아, 오늘은 이미 다 작업을 끝내놔서 더 크게가 안 돼요. 그냥 거기 있는 것 중에 제일 큰거 사가세요. 이래서. 거기 마트에 이렇게 진열대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거 고르고 골라서 사다가 한 겁니다. 저도 언젠가는 이게 취미지만, 좀더 많은 수익이 생긴다면, 저도 좀더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, 그 진짜 맛있는 음식들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도 같이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, 저도 이렇게 맛도 보고 하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. 아, 왠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술자리에서 왠지 막 단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해야 될것 같아. 막 그런 얘기들인데 안 돼.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안 돼. 가벼워져라. 날아라. 분위기야. 죄송합니다. 좋았어. 이거 먹혔다. 지금 피식했죠? 좋아요.
아, 그래서 이제 10만이 됐잖아요. 지금까지 리얼 사운드 영상을 잘 해오고 있긴 했는데 뭔가 좀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좀 더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맛을 음미하고 막 그런 맛있게 잘 차려 먹는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살아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진짜 그 음식을 최대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거나 환경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최고의 맛을 그 음미하는 약간 그런 컨텐츠인데요.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컵라면, 육개장 같은 게 있잖아요. 그거를 컴퓨터 하면서 그냥 혼자 끓여서 여기 책상에도 놓고 먹어요. 맛있잖아요. 맛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추운 장소, 막 바람 찬바람 불고 막 이런 데서 그 막 이제 막 뜨거운 물 싹 부어서 이렇게 탁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.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. 근데 그걸 그 추운 데서 혼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. 같이 먹어. 더 맛있겠죠. 근데 옆에 아기도 같이 있어요.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. 또 더 맛있겠죠. 이런 것들.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기록하는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저의 그런 경험들, 추억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좀 더 나한테도 의미 있고 즐겁고 뭔가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그 이름을 안 정했는데 거의 정했어요. 뭔 소리야? 미분일기라고 맛미에다가 한자로 나눌 분 해서 그 맛을 나누는 일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그렇게 가제를 정하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나가서 촬영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시즌이다 보니까 바빠요. 그렇습니다. 저도 빨리 찍고 싶어요. 개인적으로 미분일기 촬영이 굉장히 기대됩니다. 되게 재밌고 즐거울 것 같거든요. 영상이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 그거 찍을 걸 생각하면 좀 이렇게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그래요. 저의 그런 두근거림과 설레임, 촬영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즐거움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많이 봐주세요.